야, 이니입니다. 다양한 애니 캐릭터들로 타워 디펜스를 하는 에카디를 오랜만에 해봤는데요. 타워를 성장시켜서 디펜스를 하는 맵으로 요즘 재밌어서 제가 한창 연습하고 있는 맵입니다. 자, 그럼 애니카드 TD 출발! 자, 애니카드 TD 바로 갈게요. 소라코인 먼저 선택해주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죠. 요즘 재밌어서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어렵네, 오랜만에 하니까. 일단은 바로 여기다가 소라코인 깔아놓고 바로 카드 뽑기 해가지고 애들 뽑아줍니다. 카드에서 좋은 거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카드를 쫙 깔아주면서 초반에 막아주면 돼요. 일단 디펜스 형식의 맵이고 애니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좋은 카드들을 활용해가지고 막으면 됩니다. 일단 플러스 눌러주면 시야가 올라가고요. 자, 이게 보면 인구가 카드 하나 설치할 때마다 인구가 지금 10씩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4개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사실 5개를 설치했잖아요. 근데 소라 같은 카드는 초반에 선택도 했는데 경영카드를 돈을 버는 카드예요. 그래서 경영카드는 2개까지 그냥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일단 해주고 초반에 계속 카드 뽑아볼게요. 키카드가 나오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키카드는 없어요. 그리고 나미 같은 경우도 이제 경영카드거든요. 평타 치면 확률적으로 돈을 버는 친구인데 일단은 확인. 일단 계속 카드 뽑아주고, 이게 초반에 카드가 잘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올 때가 더 많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일단 계속 뽑으면서 상황을 볼게요. 어떻게 될지는 일단 카드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잘 뽑아봅시다. 일단은 지금 8개까지 다 채워놓을 거고요. 나미는 레벨업을 할 때마다 이거 돈 버는 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있어서 좋은데 카드들이 좀 영양가가 없네요. 더 뽑아볼게요. 리카는 좋고, 그나마 초반에 제일 좋은 카드가 리카거든요. 왜냐면 얘는 멀티샷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제일 좋고요. 소라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두면은 마나가 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마나가 꽉 차면 돈을 45,000원을 벌어요. 마나를 소비하면서. 그래서 저게 나오면 되게 좋겠죠. 일단은 뭐 키카드가 좋은 카드가 안 나왔으면은 그냥 계속 뽑아야 됩니다. 좋은 카드 나올 때까지 계속 카드 뽑기 해주고요. 나노아가 나왔다. 나노아는 좀 키카드는 맞아가지고 일단은 두고 계속 뽑아볼게요. 일단 얘는 10레벨 되면은 카드를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어가지고 한번 볼 거고요. 뭐 안 나오면 그때까지 쓸만한 게 안 나오면은 그냥 가야지 뭐. 요렇게 되고 있으면은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게 하나, 둘 빼고 여기다가 일단은 카드들 주면서 리카는 요거 지금 보면 리카가 멀티샷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카만 이거 좀 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캠파츠 잠깐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뺀 다음에 여기 나노아 챙겨가지고 나노아 깝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 360까지 유닛이 많아지면은 죽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좀 해야 되고요. 나노아가 스킬이 이게 R 스킬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R 스킬을 해서 이걸로 애들 잡아줍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거는 근데 R스킬 같은 경우는 위치를 정해놔야 되거든요. 내가 수동으로 한다고? 아니야, 수동으로 하면 안 되고 스킬 시연 지역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타 기능 영웅 AI 자동으로 해놓고 요렇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요거 바로 봉인된 거 하나 준비해주고 킬할 때마다 돈 버는 거라서 요거 준비해주고요. 나노아 키울 거잖아요. 근데 나노아 마나가 부족해요. 그래서 나노아를 위해서 마나가 좀 찰 수 있는 우리 매직 펜던트 요거 하나 넣어줄게요. 가성비 아이템입니다. 자, 이제 봉인된 건물 넣었습니다. 이게 킬 수마다 점점 좋아지는 건데 이게 지금 봉인된 건물 킬이 일정 킬 이상이 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스킬이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최종 아이템이 돼요. 그래서 이거 꼭 필수로 넣어줘야 돼요. 얘네 10레벨 되면 팔아줄 거고 맵마 오케이. 10레벨 애들이 많구나. 그리고 이제 나노아
템을 좀 준비를 해줄 건데, 나노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거를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결국 나노아도 초반에 용의 창을 거의 넣어요. 용의 창이 중요해서 저게 체력 대비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라 그걸 준비해줘야 될 거고, 월석이랑 지팡이 요것도 나중에 넣어줘야 돼. 천상의 지팡이. 근데 지금 월석이 만화 회복이고 지팡이가 만화 회복 3250. 오케이, 그러면은 월석 하나 먼저 넣어줄게요. 이게 만화량이 늘어나서 좀 편해가지고 이거 넣어주고, 나노아도 레벨 올라가면은 나중에 10레벨 되면 레벨 제한 해제 해줘가지고 써줄게요. 일단은 얘네 필요없는 애들, 10레벨 넘은 애 친구들 바로 팔아주고 리카로 바꿔주고, 리카가 그나마 좀 지금 더 딜을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고, 나노아 여기 보면 강제 레벨업이랑 레벨을 올려줄 수 있어요. 올린 다음에 레벨 제한 해제해줘서 10레벨 더 높게 해주고, 킬마다 지능의 증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큐 큐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찍어줍니다. 나노아를 메인으로 키울 거기 때문에 큐랑 R을 많이 찍어주면서 가요. 나미가 나미 레벨업, 일단 나미 레벨업 하자. 진 얘네들은 경험치 먹여야 되니까 캠파치 얘네들은 팔아줄거죠. 아까 키우다 만거라서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신나비 팔거고, 리 얘네들 이제 필요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팔아서 돈 벌게요. 이제 만화가 잘 차고 있습니다잉. 천상의 지팡이 바로 가자. 천상의 지팡이 지금 보면은 월석이랑 지팡이였지? 지팡이부터 그럼 나중에 조합서만 넣어주면 되고, 지팡이까지 넣었습니다. 이제 마다가 좀 더 여유가 생길 거예요. 써서 지팡이 그다음에 10레벨 진 진 팔고 얘네들 깔아서 또 한번 팔아줄 거고, 오케이 그걸 깔아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조합서 2500 바로 팔아가지고 굳어보고, 오케이 천상의 지팡이 바로 넣을게요. 스킬 쓸 때마다 지금 보면은 만화량이 증가해서 좋아지는 친구죠. 쿨만 더 써주고 있고, 이제는 뭐 들어가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용의 창 들어갈 겁니다. 용의 창 진 팔고 1800 캠파치 캠파치 팔고 필요없는 카드 계속 팔아주고. 이번에 좀 잘 할 줄 아시는 분들이구나. 게임 여태까지 많이 터졌었는데 지금 이번 방 그래도 좀 하실 줄 아는 분들이 있어서 좀 편하네요. 그나마 자 용창을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여기 용의 창 공격 속도랑 민첩해가지고 보라색 반지랑 도끼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라색 반지 먼저 막 쳐주고, 저게 체력 퍼센트 데미지로 데미지 들어가는 거라 워낙 좋습니다. 저게 거의 웬만한 캐릭터는 다 저거부터 맞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나노아 같은 경우는 이 만화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일부러 제가 이거 천상의 지팡이부터 맞춰준 거죠. 기사 팔고 777 왔어. 10레벨 웬만 팔고 1500 이마에도 나온다고. 오케이 좀 애매한데? 570이지
괜찮아. 아직까지는 뭐 흘린다는 느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도끼, 보라색 반지, 도끼 들어가고. 저것만 나오면 좋아져. 도끼 들어가고요. 그럼 이제 용의 창 조합서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2250원. 얘네 10레벨 된 애들 팔아주면은 돈 버니까 스킬 몇 번만 더 쓰면은 지금 딱 돈이 될 거예요. 일단은 요거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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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2250원. 돈 됐다. 용의 창까지. 이제 준비될 거 됐거든? 용창도 들어갔습니다. 용의 창. 공격수 50% 늘어나고, 민첩 늘어나고, 평타에 체력만큼 추가 데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라인 좀잘 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만약에 넣어줄 거면은 요거 넣어주면 되거든요. 적색 칼? 요거까지 넣어주면 지금 깔끔해져요. 됐고, 레벨 제한 해제 이제 풀어줘가지고 20레벨 넘어가면은 레벨 제한 해제 풀어줘서 또 한번 레벨 올리고 가면 되겠습니다. 레벨 제한 해제라고 해서 이게 해제를 안 해주면은 그 10레벨마다 레벨이 멈추거든요, 레벨업이. 그래서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고. 지금 거의 다 레벨 올라가긴 했죠. 카드 하나만 더 뽑아볼까? 이제는 좀 추가 카드들 좀 깔아줘야 돼가지고 준비해볼게요. 레벨 제한 해제 풀고 여기서 요거 Q스킬 먼저 찍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아이스킬 찍어주고 직선모함 때문에 계속 올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다 마무리해줘야겠죠? 1700. 일단은 적칼부터 들어갈 거니까 거미랑 보라색 반지 철검 철검 하나 넣고요. 나미도 레벨 제한 해제. 나미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게 소라 두 개를 깔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나미로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대로 써야겠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너무 무리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갈게요. 운이 좀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맵이 욕심 내면서 갈 필요 없거든요. 지금 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줘야 되냐면은 이게 지금 보면은 얘네가 스턴을 날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신 맞아줄 거 준비를 안 하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왜 죽냐면은 얘가 스턴 걸려가지고 거의 못 잡거든요. 난리가 나니까 이렇게 해주고 죽진 않아요, 솔직히.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요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갈 거가 요거 보라색 반지. 그럼 적색 칼 나중에 조합서만 들어가면 되고. 조합사가 좀 비쌀 거거든요? 3750. 오케이. 저것만 되면 되고요. 21레벨, 22레벨. 둘다 팔아줄 거고. 지금 소라 그리고 왜 구성해 넣었냐면은 경험치 일부러 안 주려고 넣은 거예요. 소라는 나중에 버릴 거라서 경험치 먹는 게좀 아깝죠. 3750인가? 많이들 나가셨네. 일단 적색 칼까지 준비가 됐고요. 이러면은 지금 아이템 이제 완성만 해주면 되니까 잠깐만. 레지 펜던트 빼고 적색 칼 넣고 요렇게 들어갑니다. 공격 속도 60% 전후 크리티컬 확률 15%. 그리고 다섯 번째 평타마다 6개의 비수를 주변 적에게 투척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편해지는 거죠. 먹는 게. 이제는 뭐 하면 되냐? 그냥 이제 카드 깔아가지고 준비하면 돼요. 일단 마뎀 메타입니다. 맛 나노하기 때문에 치르노 잘 나왔고, 치르노 이감 때문에 거의 필수로 가져가는 친구라 일단 잘 나왔고요. 계속 카드 뽑으면서 이제 키 카드들 나오면은 챙겨줄게요. 흑살 필요 없는 거는 팔고 기사 팔고 뽑기 계속. 그리고 이제 고급 카드 뽑기도 있는데 초반에는 하급 뽑기로
돌려주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왜냐면 너무 비싸. 1000원짜리는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아주 요렇게 해서 갈게요. MI 너무 늦게 나오긴 했는데 MI도 좋은 친구 중 하나예요. 일단은 팔고 마나가 거의 다 찼을걸? 예, 마나 다 차면 돈 돌려가지고 한번 스노우볼 굴려보자고. 이치고는 팔아도 되고 25 용인된 검 천상의 지팡이 매직 포먼트 오케이 편안하고요. 치르노 레벨 전 해제할 준비해야겠다. 치르노 이동속도 감소라 그랬죠. 이거 이제 들어갔으니까 많이 편해지는 건 맞고요. 소라가 900대지 나미는 평타로 지금 50원. 이게 나미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질 거고 흑서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잠깐 쓰기에 너무 좋은 친구라서 일단 둘게요. 공속 빨라지는 게 있어서 그냥 쓰면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서 준비해주고 10레벨 되면 레벨 전 해제 시온 소라를 버리고 가야 되니까 기억하고 240 자, 흑설은 요거 스킬 때문에 쓰는 자신의 모든 영웅 공격 35%니까 공속이 다 올라가는 거라서 너무 좋아서 쓰는 친구죠. 30레벨 넘어야 좀 세질 거고 1000 얘 거의 끝났다. 저거 이제 써주고 가면 되겠네. 일단은 근데 흑서리가 먼저 될 거고 5000원 이제 8000 레벨업 한 번 더 얘 9레벨 해가지고 10레벨에서 바로 넘겨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현무갑이라고 준비하면서 시온코인 한번 볼까? 잠깐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흑설이 챙겨서 여기 흑설도 경험치 먹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는 10레벨 찍었으면은 여기다가 두고요. 소라 지금 일단 한번 써주는데 45,000원 받았어요. 45,000원 받았으면은 여기서 지금 카드 뽑기 W로 뽑아줘요. 루피, 쿠루미, 마시로, 소라, 사쿠야 필요한 건 안 하는데 일단 루피 여기다 두고 팔고 다시 뽑기 하야테 좋고 쿄코 좋고 키리토 마음이 좋고요. 오, 꽤 잘 나오는데 이제 소라 필요 없고 경영 카드 사토리 좋고 쿄코는 팔 거고 마음이 하나 더 흑서도 나왔네. 아이템이 꽤 잘 나오네요. 시온 하나 더 나왔다. 이거는 일단은 시온으로 방향을 보는 게 맞긴 해서 그러면은 나미를 여기다 빼놓고 여기로 일단 빼고 시온 시온하고 하얏에 쓰면서 부르보자. 시온 시온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700 700에 한 번 더 써서 돈 벌어준 다음에 쓰면 되거든. 여기다가 이제 카드 두고 쿄코는 일단 깔아놔야 되고 주변에 하야테를 써야 되나? 하야테 하야테 만화해 보겠지. 하야테 써야겠다. 하야테 하야테 깔아놔요. 하야테 주변에 자신의 모든 영웅 만화해 복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써주고요. 시오는 이제 레벨업을 해서 주변을 좋아지게 해주는 친구예요. 되게 중요하죠. 인구 생각해봤을 때 치로노 레벨 제한 해제 그리고 나노아도 레벨 제한 해제 알스킬 그리고 WW 이제 범위 데미지도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봉인된 거 하나 넣어주고
하나 더 넣어줄게. 보고 있는 거. 조로 시온. 얘가 잠깐만 매직 펜던트를 적색 가리고 복링된 거 보고 현상의 지팡이 급할 건 없긴 해. 일단 700 됐을 때 바로 써가지고 버려버릴 준비하자. 소라. 자 소라 하나 둘 셋 지금 쓰고 쓰고 쓰면은 일단은 소라를 다 썼고 바로 챙기고 시온을 이제 들어갈 수 있죠. 경험카드 두 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애들 깔아가지고 레벨업해서 가주면 되니까 레벨업 준비. 하나 둘세개네개 그다음에 카드 뽑기 이렇게 해서 미리 뽑아놓고 시온 레벨업 해야 되지. 그리고 얘네 마나 차야 되니까 일단 나누어 레벨업 요거 다시 W 스킬 다 찍어주고요. 현무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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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매직 펜던트 챙겨주고 마나 아이템. 얘가 마나 회복이 효율이 근데 장비나 기술 넣는 마나 회복량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마나 회복을 최대한 늘려주는 게 좋아가지고 늘려주고 있고요. 치르노 요거 디버프 지속시간 감소 요거 찍어줍니다. 시온이니까 두고 치르노고 36,000 매직 펜던트 하나 더 넣는 게 맞아. 요거 빼가지고 매직 펜던트 하나 더 챙기고 하나씩 넣어줄 거고요. 내가 큰 거는 못 잡는구나. 나노와 일단은 쿄코 잠깐 껴서 얘도 쿄코도 쓸 거긴 쓸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바로 얘네 레벨업해서 쓰진 못하니까 잠깐 써주고 깔아놓기만 해서 레벨업만 좀 해주자. 이거 키우려면은 얘가 311이지 슬슬 쓰긴 써야겠네. 천상의 지팡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봉인된 검 있죠. 이제 천 킬 다 올라가면은 또 써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조합서 고대 보물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완제품 구매 켜놓고 그러면은 얘 레벨업 이제 레벨업? 레벨 제한 해제. 일단은 이렇게 올려서 여기도 마찬가지 만화 좀 써줘야겠죠? 그러면은 얘네를 하나 둘 쿄코는 빼놓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두 개 더 깔고 총 6개까지 들고 있는 거 6개 깔아놓은 거 4개 해가지고 레벨업이 가능해요. 이렇게 레벨 해주고요. 레벨 제한 해제 찍어준 다음에 레벨 제한 해제 찍어주고 얘가 34레벨은 돼야 되거든. 35레벨 올린 다음에 한번 더 쓰면 딱 20레벨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 한번 팔아요. 팔고 챙기고 다시 한번 팔고 이렇게 돈을 벌어줍니다.
만화가 이제 계속 쓰일 거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최대한 만화를 써서 가려고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쓰고 여기 살짝 레벨 부족했구나. 오케이. 당황하지 말고 바로바로 레벨 전 해제 풀어주고 얘가 한번 써주면 이제 되고. 20, 20, 30 1000원이고 이게 아무래도 레벨 더 높게 해가지고 30레벨 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서 30레벨에 팔고 싶은데 잠깐만요. 일단 요거 나왔구나. 아이템 40레벨 제한 해제해야지 얘가 한방에 올라가고 두번 그냥 써버리는게 맞겠다. 두번을 쓴다고 해도 지금 훨씬 더 가치있게 쓰는거라고 봐야겠다. 얘 일단은 강제 레벨업. 얘가 레벨업이 레벨이 높고 레벨 제한 해제가 높을수록 경험치를 훨씬 더 많이 줘서 이렇게 레벨 올리고 27 두번 쓰면은 이렇게 30레벨 되죠. 팔고요 챙기고 다시 한번 팔고. 좋아요. 훨씬 더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시오 이것도 레벨 올려야 되지. 잠깐만 353 여기서 카드 뽑기 다시 한 다음에 저 레벨은 이제 얘가 써야 되잖아. 일단 얘 레벨업 30레벨 찍어줘야 돼요. 30 레벨 전 해제 하나 둘 35레벨이면 됐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됐고 레벨업 레벨 전 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 있는 애들 다 레벨 전 해제 풀어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얘가 레벨 제한 해제를 잠깐만 이거 못 만든 저거다. 아이템 고대의 보물 매직 펜던트 아이템이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 봉인 풀린 검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고대의 보물이 지능을 많이 올려주고 힘도 많이 올려주고 스킬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대의 보물까지 들어가야 이게 편하게 잡힐 거예요. 이 타이밍이 좀 위험한 타이밍이었어가지고 일단 해주고 얘가 레벨 제한 어쨌든 해제를 해줘야 이제 한 번 더 순환이 돌아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40레벨 레벨 제한 해제 해주는 게 진짜 비싸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팔고 돈 남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다 돈 벌기에 힘들어가지고 일단은 잘 맞고 있고 이거 레벨 제한 해제 풀어줄게요. 이제는 얘가 이제 쓰면은 쭉쭉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동을 만들어졌고 좋아. 7은 5 30레벨 하얏테 레벨 제한 해제 풀어놓고 주변에 이속 감소 있죠. 속박도 있거든요. QW Q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도 나중에 아이템 하나 들어오면 되겠죠. 천상의 지팡이 같은 거 넣어주면 됩니다. 만화 채워주게. 그러면 지금 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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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자, 얘로 레벨 업.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시 한 번, 레벨 업.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가지고 레벨 제한 해제 다 풀어준 다음에 얘로 이제 한번 올리고요. 30레벨 됐죠. 잠깐만 235, 150이지 하나, 둘, 세 개 빼놓고 이거 세 개 빼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레벨 제한의 해제를 풀고 세 개를 빼놓고 아니지 이거 세 개를 빼놓고 나머지는 팔고 팔고 챙기고 저거는 좀 40레벨 돼서 팔아야 되니까 해주고 챙기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시 얘를 한번 올리고 레벨 제한 해제 레벨 제한 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쓰고 레벨 제한 해제 해준 다음에 여기서 얘 한 번 잠깐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얘가 여기서 한 번 쓰고 이 40 된 거 있죠 40 된 걸 팔아야 되거든 팔고 요렇게 엄청 비싸게 팔렸어요 그래서 레벨 제한 해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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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면은 40레벨 애들 많이 됐죠 이제 팔아줘가지고 정리 한번 하면 됩니다 이젠 돈이 확실히 여유가 생겼어요 으흠 그리고 여기 투명 안 보이는 거라서 이 타이밍에 요거 센트리워드 들어가야 됩니다 투명 봐주는 거 됐어 얘가 월석을 하나 들어가고 월석 하나? 나노한테 월석해서 만화 회복이랑 만화량 늘려주고 다시 한번 일단은 카드 뽑아서 돌리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해서 레벨업 레벨 전 해제 계속 이렇게 팔아 돈 벌어줄게요 한 번 더 그 다음에 얘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면은 15만원 돈 확실히 여유 생겼죠 그래서 아이템을 좀 맞춰줄 건데 중요 아이템 중 하나가 일단은 마법 저항력이 내리는 거거든요 요거랑 적색활 그리고 번개 방패 만 번방 요거 들어가고요 이거 세 개에다가 영혼의 도끼까지 들어가면은 일단은 치르노한테 맞춰줄 건 다 맞춰줬다 요렇게 치르노가 요 정도 아이템이 일단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요게 지금 들어가면은 요 R 스킬 있죠 요거를 해줄 수 있어요 얘가 공격하면 평타를 여러 번 치는 건데 적색칼 같은 경우가 비수를 분결 많이 하면은 여러 명한테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술 장갑을 활용해가지고 마법 저항력을 최대한 여러 명한테 묻혀준다 그리고 체력 회복력을 낮추고 그리고 이제 만화 회복까지 평타 치면 만화 회복까지 돼서 그래서 저렇게 조합을 해줍니다 여기 됐을 때 또 이제 하나 해줘야 되는 게 그 이동속도 느리기 서리검도 평타 시 이동속도 감소가 있어서 서리검까지 준비를 해줘가지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지문호한테 여기 됐고 지금 이제 해줘야 되는 거 다시 카드 뽑기해서 돈 한 번 더 벌어줘야겠죠?
빼고 다시 한번 됐어. 레벨전 해제. 여기서 요거 한 번 더 쓰고 팔고 챙겨서 다시 팔고 25만원 있지? 얘가 40레벨이고 쿄코는 이제 깔아줘. 그냥 쓸 캐릭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 레벨전 해제 나눠 WWW 찍어주고 이 찍어주고 오케이. 제가 방어력이 너무 높구나. 이동속도 낮추는 거 재앙의 조각 아이템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는 W로 키카드를 좀 찾아줘야 돼가지고 W로 좀 찾아라 카드들. 시온 필요없는 거 버리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데. 창설, 쿄코, 호토리 힐이네요. 필요한 게 안 나오네요. 페이트 중요한 친구 나중까지 쓸 친구예요. 타쿠야, 호로 필요없는 거 팔고 아스나 W 좋은 카드 계속 보고 있는데 원하는 게 잘 안 나오긴 하네요. 미오 나왔다. 이러면은 게임 터졌지. 되게 중요한 카드입니다. 미오가 나왔어요. 미오 위치를 여기다 들어가면 되겠지. 미오가 뭐냐면은 주변에 마법 방어력을 낮춰줘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빠르게 레벨업을 올려서 마법 방어력을 낮춰주면 좋고요. 그러면은 이제 레벨전 해제 풀고 마법방어력 적대 마법방어력 25%나 감소시킵니다. 이제 얘네 만화 써줘가지고 키우고 쿄코는 따로 빼놓고 다섯 개. 그럼 인구를 한번 늘려야 되니까 잠깐만. 지금 바로 인구 늘리기보다는 워드 깔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만 돈 벌자.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한 번만 돈 번 다음에 굴리면 되거든. 쓰고 한 번 더 쓰고 다음에 쓰고 됐어. 해주면 팔고 이러면 이제 집 들어가 있어. 집이 되게 비싸요. 이게 집이 인구를 늘려주는데 타이니 팜 13만 5천원이 나죠. 그래 되게 비싸가지고 지금 넣어줬습니다. 섯집 일단 미호 다시 넣어주고 애들 깔고 또 돈 벌면 되는데 이게 시온 얘 있잖아요. 얘 최대한 현무갑으로 바꿔주는 게 좋아. 이게 마나 회복이 되게 커가지고 매직 패넌트 효율이 별로 안 좋잖아요. 현무갑으로 다 바꿔줘서 효율을 좀 올릴 거고요. 매직 패넌트 빼 현무갑으로 다 바꿔 둘 셋 넷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애들 팔고 이제
다시 한번 또 팔아줍시다. 그러면 요거 되고 나서 팔고 12만원 있지. 올라와봐. 내가 아이템 중에 이감이고 그 다음에 영웅공속 이거 말고 방어력나 치는 거 말고 저기 쓸만한 게 마법장 파마의 지팡이 요거 하나 껴준 다음에 이 우리 나노아한테 있는 요거 고대 보물을 빼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고대 보물이 만화 회복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넣어주면은 만화 회복 훨씬 더 잘해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선순환을 굴리려고 하는 거고 미호 있잖아요. 레벨 제한 해제 풀어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31레벨 돼서 공도 올려주는 거 있거든요. 얘 빨리 레벨업 좀 해 풀어줘. 하고 여기 W 대상 공속 올려주는 거 있습니다. 나노아한테 공속 걸어주고 그러면 여기 형타 열심히 때리면서 잡아줄 거고요. 돈 한번 또 벌어야겠죠. 하나 둘 세 개 네 개 깔고서 하고 올리고 다시 한번. 그럼 여기서 야 만화 빨리 차는 거 봐. 고대 보물 진짜 미쳤네. 효율 투명인가 보구나. 오케이. 마다 한 번 더 돌려. 레벨 전 해제 쓰고 팔고 팔고 다시 한번 돈 벌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번에 돈 벌고 나서 인구도 인구인데 캐릭터들 하나씩 이제 추가해줄 준비해야 돼. 내려와. 팔고 팔고 힘드니? 힘들면은 오케이 고대의 보물 다시 넣어줘야겠다. 그러면은 현무가 잠깐 빼고 고대의 보물을 다시 이게 스왑 해주면서 가야 돼요. 딜이 살짝 부족할 때가 원래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주면서 가면 되고요. 미호가 레벨이 요거 찍어주면은 데미지가 늘어나는 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미호 레벨업을 해줘야 돼요. 돈 지금 많잖아요. 이걸로 일단은 템 좀 좀 맞춰줄게요. 네, 여기 아이스키까지 해줘서 나노아한테 넣어주고 그럼 이제 나노아가 엄청 세져져. 내가 이제 Q로 다 찍어주고 다른 거는 뭐 찍어줄 건 없고 멀서 치르노 W랑 이거 아예 찍어야 되니까 이따가 해주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저거 하나 넣어줄게요. 그 트루칭 잼 투명 잡아주는 거거든요. 투명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여기다 그래서 하나 깔고 잠깐만 우리 나노아한테 일단 넣어주면 되겠다.
그리고 지금 센트리 워드는 팔아도 되고 이러면 필요 없으니까. 마나 많이 찼으니까 한번 쓸 거고. W를 뽑자 이제. 카드 챙겨야 될게 많아가지고. W를 뽑게 이제. 3개, 4개. 세이브 얼터. 너무 늦게 나왔다. 세이브 얼터. 쓰고, 레벨 전해제. 한번더 쓰고. 갑니다잉. 그리고 18만원 있지. 지금 여기서 이거 거의 다 올라가가지고 이제 준비하고 고대의 보물 이따가 넣어야 되거든요. 잠깐 빼봐. 고대의 보물 없어도 지금 이제 할만하니? 잡을만하구나. 그럼 두고. 다음 거지.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돈 벌어. 페이트, 더블 페이트. 하나, 둘, 세 개, 네 개. 아즈사, 잔다르크, 아즈사. 하나, 둘. 세 개, 네 개. 빨리. 이 대문은 속도와의 싸움이다. 돈을 진짜 많이 땡겨야 돼가지고 지금 타이밍에 26만이지. 집 하나 더 들어간다? 팔고 집 타이니 팜. 여기서 이제 세이버 얼터가 있습니다. 써도 들어가고. 세이브 얼터가 주변에 만화 회복을 시켜주는 거라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QR랑 RSNU 만화 회복. 그래서 레벨 좀 올려주고요. 더블벨 더블벨 레벨 한번 더 올려야 돼. 그리고 속박도 가능해요 저게. 그래서 계속 올려줘야겠죠. W 마무리하고 그냥 두면 되고. 아이템 중에 여기서 이거 아이템 요거 천상의 지팡이. 천상의 지팡이 두 개. 천상 넣고 너도 천상 일단 땡겨 놓고. 그다음에 다시 카드 뽑기. 써 빼고. 세이버이터 빼고. 하나, 둘, 세 개. 4개 하고 카드 뽑기 다 하고 레벨업. 오케이 좋아요. 할 거고 봐라. 210, 179. 한번더 돈다. 그러면 여기서 집 일단 한번더 들어가고. 집한번 더. 그 다음에 다시 카드 뽑기. 하나, 둘. 카드 뽑은 걸로 세이버 일단 하나 더 깔고.
스태스 레벨업. 지금 몇 시지? 45? 슬슬 끝나가는구나. 이제 좀 있으면 무한 라운드가 오거든요. 무한은 되게 어려워요. 무한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문데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요? 오랜만에. 일단은 팔고. 빔드니? 위치가 바뀌었구나. 이거 나오면은 바로 여기서. 자, 고대의 보물이랑 매직 펜던트 어딨어? 챙겨가지고. 넣어주고, 얘한테 일단은 나노한테 넣어줘야 되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계속 뽑기. 다시 한번 돈 벌고. 제일 힘든 라운드 중 하나가 왔네. 됐고 한 번 더. 아이고 씨. 뭐했어? 아 이거 팔면은 저거 돈 아예 못 버는데. 41레벨짜리. 아 근데 마더카 쓸 일 없어서 팔아야겠다. 이씨 레벨이란 해제 이렇게 해가지고 팔면 잘못하면은 손해 보거든요. 망했네. 일단은 어쩔 수 없고 흑수 하나 넣어서. 세이머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속박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깽 넣어주는 게 맞고요. 지금 얘가 만화 찬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써가지고 돈 벌고 이제 준비해줘야 되는 게 이 마미랑 뭐 사토리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좀 키워줘야 되거든요. 지금 다음 거 될 때까지 저거 좀 키워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미가 너무 안 나왔네. 아이젠 쿄코는 버려야 될 것 같고. 오케이. 클릭이 안 돼. 빨리 쓰자이. 47이거든.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이. 팔고 다시 한번 팔아가지고 이번에 인구 늘려줄 거고.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 세이버 엘터가 흑서 들어간 상태에서 일단 천상의 지팡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올라온 김에 잠깐 이거 좀 넣어줘야지. 타이니 팝 하나 더. 탑 팝 하나 더 넣고. 넣고 레벨업. 풀고 W 마무리. 다른 건 더 레벨 올릴 필요는 없고. 이번에 넣어야 되는 게 페이트냐 마미냐. 아니, 사토리부터 일단은 그냥 자동 레벨업 하게 해야겠다. 토리 깔아놓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돈 벌어. 13만 원 있지. 6만 원 정도는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쿄코로 계속 돈을 벌 거면. 그래서 일단은 6만 원 정도는 계속 남기면서 게임을 돌려야 됩니다. 팔고 슬슬 전진 배치도 해야 되니까 기억하자잉. 세 개, 네 개. 여기서 165.
만화가 어떻게 되냐? 258. 살짝 부족하지. 근데 진짜 나노아가 스킬 쓰는 게 진짜 세구나 생각보다. 사야카. 그러면은 한 번 더 팔고 4만원 팔아. 자 일로와봐. 사토리 레벨업. 사토리 스킬이 뭐냐면 요거거든요. 요거 Q 스킬을 잘 찍어야 돼요. 처음 위치로 보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한 난이도에 필수예요. 너무 중요한 친구고 필수스킬을 계속 찍어주면 됩니다. 처음 위치로 보내가지고 계속 선수나 굴릴 수 있는. 일단은 다시 한번 돈 벌 거고. 저게 너무 마미가 너무 안 나왔는데 원래 마미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데 마미가 너무 없네요. 4개 314. 한 번 더. 한 번 더 팔고. 지금이 몇 라운드니? 50라운드? 오케이. 집 하나 더. 타이니 팜. 페이트를 준비해줄게요. 이제 페이트가 또 좋은 딜러 중 하나입니다. 또 뽑고. 하나, 둘, 세 개, 네 개. 계속 뽑아서. 잠시, 마지막 보스 나왔고, 이거 이따 위치 바꿔야 되거든요? 집중 좀 해야 된다, 너. 가까이 가자. 뽑고. 그러면 여기서 아마 차면 땅땅땅 해가지고 하고 앞으로 슬슬 땡길 준비 할 거니까 시오는 이쯤으로 보내면 되거든. 시오는 위치가 조금씩 천천히 땡기면 되니까 다른 애들 먼저 땡기고 지금 슬슬 옮겨놔야지 아이템도 챙겨줄 거 많아가지고 집중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슬 땡길 준비 좀 해야 돼. 하고 팔고 팔고. 일단은 미호한테 아이템 안 들어간 거 있거든. 이 아이템 중에 지금 보면은 대상 방어력, 그 다음에 적색칼, 그리고 서리검, 평타, 영혼의 도끼. 이것도 똑같이 요 기본 아이템이 들어가고요. 페이트 같은 경우는 스킬을 계속 써줘야 되고 해야 돼가지고 천상의 지팡이를 결국 쟤한테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기억하고 829지. 천상의 지팡이 완성된 거를 저기 넘겨줘. 일단 위치 다 바꾸면서 애들 이제 바꿔줄게요. 무한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끝나긴 끝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부터 위치 바꿔줄 거니까 시온. 시온. 대충 아우 안 보여. 대충 일단 깔아놓고 치르노도 앞으로 옮기고. 마우스 빨리 보였으면 좋겠네요. 그쵸? 오케이. 넣고 애들 위치 계속 바꿔줍니다. 미오 나노아 세이버. 그러면은 미호는 여기, 나노아 여기, 세이버 당연히 여기, 그 다음에 페이트
하얀 나노와 다 챙기고 사토리는 그냥 여기 두면 되고 나노와 페이트 얘가 아니야 아니야 아이템 미오 일단은 아이템부터 빠바바봉 다시 59초밖에 안 남았다잉 그 다음에 천상의 지팡이 천상의 지팡이 크러싱 잼 나노아 아씨 이거 못하겠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데 고대 보물 무한 난이도 시작하면 바로 터지겠는데 내가 봤을 때 빨리빨리 천상의 지팡이 용의 창 아직까지 쉬울 건데 그래도 위험하죠. 뭐가 없지? 지금 뭐 하나 비는데. 이거 못 깨겠다. 씨. 바로 터지겠는데? 세이버 일단 레벨업. 페이트 레벨업 너무 안 돼 있어. 페이트가 메인 딜이야. 이거 많이 일정 이상 흘리면은 터지거든요. 잠깐만요. 그래서 일단 스킬 다 찍어준 다음에 그 보대의 보물 있잖아요. 여기 있는 거 빨리 하나 넣어주고 천상의 지팡이가 완성된 천상의 지팡이 어디 있어? 천상의 지팡이 여기 있다. 천상의 지팡이. 그러면 하나 둘 얘한테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너도 천상의 지팡이 천상의 지팡이 준비해주고 오케이 집중하자 그 다음에 너 넣고 돈은 이따가 벌면 돼 집중하자 나노와 이오가 일단은 얘한테 걸고 공속 있죠. 공속도 페이트한테 걸어주고 마미 깔아놔야 되거든. 마미 레벨? 마미도 홀딩이야. 그리고 지금 보면 이감이 오케이 왜 그런지 알았어. 치르노 위치방 아이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타이밍은 최대한 맞춰주기만 하면 돼. 집을 대신 들어가고 타이니팜 세팅 됐고 돈 벌자 한번. 돈이 없어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후방 가면 지금 세팅하는 게 원래 오래 걸려가지고 돈을 못 벌어져. 근데 이게 세팅을 지금 바로 안 해주면 죽을 각이어가지고 세팅을 좀 집중했어요. 후방하면 돈을 아예 못 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몬터가 돈을 안 주고 해가지고 힘들어서 잠깐만 파마의 지팡이고 고대 보물을 세이버한테 고대 보물이 왜 들어갔어? 나노와 페이트한테 넣어주고 지금 경험치도 못 얻죠? 그래서 얘 나중에 레벨 올려야 되니까
종종 해주고 다시 한번 넘버. 마미 좋고 잘 나왔다. 마미. 마미가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최소 세 개, 세 개. 점점 많아질수록 좋긴 한데 일단 최소로 필요한 개수는 나왔어. 여기서 일단 쓰고 한 번 죽었네. 저도 저렇게 따라갈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걸리네요. 돌리고 팔고 챙기고 팔고 올라갔고 현무가 매직 펜던트 이 아이템들 있죠. 일단 현무가 시온이한테 넣어줍니다. 이 주술 장갑. 아, 저 주술 장갑 안 들어가 있어. 왜 중요한데 얘한테 들어가야 돼. 주술 장갑 치르노한테 주술 장갑 먹고 현무 현무 현무가 하나 둘. 그러면은 부탁이는 스킬 시전 지역 정해놓고 스킬 시전 지역 정해놓고요. 마찬가지예요. 스킬 시전 지역 정해놔야 됩니다. 페이트 천상의 지팡이 일단 두고 파마의 지팡이 빼고 여기서 요거 하나 킬 먹으면 봉인된 검 스탯 차는 거는 일단은 세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마나 좀 확인했고 200이고 218 돈 한 번 더 벌만 하고 마미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하자. 둘, 세 개, 네 개. 좋아요. 쓰고 쓰고 그러면 여기서 마미 아이템 좀 세팅해줘야 되거든요. 마미를 올려야 되고 마미 아이템 세팅. 마미가 아이템이 잠깐만 적중률 2개 그 다음에 번개 방패 녹 마나 많이 쓰니까 녹색 원석 적색 활 요거에다가 하나가 용창? 요렇게였다. 아 죽었다! 아씨 죽어버렸네. 아 아깝다. 지금 얼마까지 왔나? 무한 10에서 죽어봤는데 아 어렵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오랜만에 해봤는데 나중에 또 기회되면은 더 많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요. 아미 다음에 또 무한 또 한번 도전해가지고 깨보도록 할게요.